이어서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김영재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이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참 힘든 한 주를 보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운을 차리는 시장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도 코스피 시장에 정말 오랜만에 금리율장이 순매수로 돌아오기도 했고요. 지금의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사실 지금 시장에서 뭐 중요한 거는 어떤 수급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할 텐데 지금 지난주 한 주를 좀 살펴본다면 사실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낙폭을 만회를 완전히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미국 시장은 거의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코스피가 한 주 동안 한 3.3% 하락했고 코스닥이 한 1.9% 하락했는데 나스닥은 0.2% 하락이 멈췄고 S&P 500도 강보합 수준으로 이제 거의 다 하락했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 같은 경우가 이제 지수가 아직도 또 회복이 좀 덜한 이유는 코스피에서의 대형 반도체 종목들의 반등이 아직까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외국인 매수세가 좀 나타나면서 그나마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코스피는 외국인 매수세가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다라는 점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월요일 시장 같은 경우 뭐 상당히 큰 낙폭을 장중에 기록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국내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 투자자들의 어떤 담보 비율이 급락을 하면서 이제 보통 담보 비율이 한 140%가 되면 그 이하가 되면 이제 다음 날 하루 이제 매도라든지 현금을 다시 보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데 이게 지난 월요일 같은 경우는 장중에 120% 미만으로 담보 부족이 났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바로 다음 날 반대매매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오후 2시 이후에 좀 매도세가 좀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다행스러운 점은 급락 이후에 어떤 경기 상황을 알 수 있는 미국의 ISM 뭐 서비스업 지표가 시장 예상을 좀 부합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또 경기 관련해서 좀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예상보다 좀 적게 나타나면서 미국 침체, 경기 침체 관련한 우려감은 조금 좀 잦아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이제 국제 금융시장의 폭락을 지켜본 일본 중앙은행에서 완화적 통화 정책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는데 이에 이제 엔화 강세가 좀 한풀 꺾이면서 시장 반등에 지금 힘을 보태주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말씀을 해주신 것도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월가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펀더멘털의 문제 때문에 급락이 있었던 아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펀더멘털의 이슈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이번 주 또 앞으로 나아가서는 증시가 조금 안정을 찾고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관망의 흐름을 나타낼까요? 안정을 찾기 전에 이제 관망하는 어떤 행보 흐름은 분명히 나타나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 지금 하락을 유발했던 어떤 요인들이 크게 다시 뭐 부각되지만 않는다면 시장은 좀 안정을 찾아가는 국면에서 반등 시도는 꾸준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본다면 오늘 같은 경우 국내 시장이 이제 미국 시장이 전일 다 상승했기 때문에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반등의 강도는 역시 외국인이 어떤 수급장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냐에 따라 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 이제 이번 주에는 저는 관망세가 조금 더 우위에 서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관망세로 보는 이유는 일단 그 하락을 유발할 수 있을 만한 그 이벤트가 지금 크게 있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특히 엔화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어떤 엔화의 어떤 흐름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한 이벤트가 없고 금리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주에 발표되는 어떤 생산자 물가지수, 뭐 소비자 물가지수가 있는데 어떤 영향을 좀 받겠지만 그 방향성과 시장에 영향을 주는 강도는 아직까지는 좀 예단하기 힘들다. 그리고 지금 국내적으로 본다면 지수가 급락하는 동안에 지금 사실 2분기 실적 발표가 상당히 좀 양호했다는 점이 좀 부각되면서 실적 추정치가 좀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되는 모습이 나타났으면서 주가는 하락하고 실적 조정치는 다 상향 조정되면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어떤 매력도는 좀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14일 오후, 그러니까 밤에 9시 반에 발표가 되는데 결국 그 발표 이후에 미국 시장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겠지만 우리 시장은 15일 날 광복절 휴장이 관계로 어떤 직접적인 반영이 조금 한 템포 늦을 수 있다는 점도 투자자들의 감망을 이끄는 요인 된다. 그리고 사실 물가보다는 현재는 좀 고용 지표에 좀 더 포커싱을 맞추는 시장 상황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관망이 좀 무세하다. 그리고 일단 시장이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반등이 좀 더 나오려면 외국인의 순매수 전환이 빨리 좀 나타나야 되고 여기에 지금 강력한 저항선으로 지금 여겨지고 있는 2610선 코스피 이것이 이제 지지선으로 바뀌는 모습이 나타났을 경우에 좀 더 추가적인 반등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월가에서는 이번 주 주요 일정으로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될 예정인데 국내 증시가 또 15일 쉬어가는 만큼 좀 관망세가 있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또 외인, 외국인들의 수급이 중요할 것 같다라고 덧붙여주셨고요. 그렇다면 휴장이 하루 껴있는 이번 주입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그래도 계속해서 남아있고요. 이런 시장 속에서 저희가 살아남으려면 어떤 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할까요? 저는 이번 주에 가장 큰 이벤트는 결국 8월 14일까지 이제 2분기 실적을 포함해서 이제 분기 반기 보고서를 이제 제출을 해야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요거에 좀 초점을 맞춘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2분기 실적을 발표하지 않았는데 지난 1분기에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종목 중에서 이미 실적을 발표한 같은 업종의 어떤 코스피 대형주를 참고해서 주 초반에 비중 확대를 조금 고려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분기 실적이 마무리가 된 이후에는 이제 분석을 통해서 2분기 실적 개선 종목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주가 강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교체하는데 꼭 참고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현재 시장이 지금 지수가 급락을 하면서 특히 지수 급락을 유발했던 업종이 그동안 장기간 상승했던 AI 반도체 관련 업종에 대한 그런 매도세가 좀 많이 나타났는데 결국 그 이후에는 이제 실적을 바탕으로 둔 어떤 주도주, 새로운 주도 업종을 발굴하는 시도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시장이 좀 추가 반등에 좀 성공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상승했던 종목들의 비중을 조금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시고 좀 바닥권 탈출을 시도하고 있는 업종으로 좀 교체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닥권 탈출 시도와 관련해서는 일단은 펀더멘탈에 기초한 어떤 그런 시도도 있고 아니면 경기와 관련된 시도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펀더멘탈 관련해서는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뭐 9월에는 거의 확실시 되는 그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 수혜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 업종, 뭐 건설 업종, 또 여기 2차 전지도 약간 포함될 수 있는데 여기 유통 업종까지도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경기 침체인 경우 결국 방어주의 어떤 주가 흐름이 양호할 것으로 일단 기대할 수 있는 관계로 지난 시간 말씀드린 통신이라든지 또 유틸리티 업종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권은 이미 탈출했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업종이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지금 제약 바이오 업종이 상당히 지금 시장의 어떤 주도 업종으로 부각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그런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보유하는 전략으로 대응이 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큰 테마 안에서는 금리 인하 수혜주 그리고 경기 침체 대비주 이렇게 분류를 해주셨는데 조금 전에 보셨던 단기 관심 업종 6가지 중에서도 투자자분들의 관심은 건설주 쪽으로 많이 쏠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88 대책이 나온 이후 이제 수도권의 그린벨트가 좀 해제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후 건설 업종에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건설주 88 대책의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88 대책의 효과를 바로 뭐 본다 안 본다 이런 거보다는 투심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포인트로 조금 작용은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지금 코스피 건설업종 지수가 하반기 그러니까 6월 이후 이제 7월부터 현재까지 한 2.2% 지수가 상승을 했는데 같은 기간 코스피가 7.5% 하락했다고 가정한다면 거의 뭐 10% 포인트가량 차이가 있는 그런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수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원인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그동안 억눌려왔던 지수가 지금 반등하는 국면에 진입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PF 관련한 우발부채 우려감이 마침내 이제 해결될 조짐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에 주체 시장 가격 상승과 거래량 회복과 같은 업황 회복 신호도 여기 좀 부연돼서 설명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PF 우발 GF 관련해서 정부가 올해 말까지는 어떤 부실 사업장 정리를 목표로 지금 사업적 평가를 더 세분하면서 추가 충당금을 쌓게 하든지 그리고 또 회생 가능성이 없는 사업장은 경공매를 통해서 좀 처리하기로 했는데 여기서 이제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있는 PF 그리고 본 PF보다는 미착공 불입지론 그리고 담보가 없는 도급 기타 사업의 부실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지금 이미 이제 일부 증권사라든지 건설사는 여기에 대해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8일날 이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중에서 주요 내용이 이제 향후 6년간 수도권에 42만 7천 호 가량의 우량 주택을 지금 공급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또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 사업을 좀 촉진하는 그런 법을 좀 촉진하는 게 나타날 것이고 또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게 비아파트 주택 공급 정상화에 좀 어떤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정책이 실시는 본격적인 실시는 내년 정도로 예상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셔야 된다. 근데 결국에 주택가격 안정을 목표로 하는 것이고 또 지금 주택을 어떤 전세라든지 구매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 이 리스크를 좀 축소시켜준다는 점에서 어떤 거래 활성화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반적으로 건설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또 이 건설주의 2분기 실적을 본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좀 우려보다는 양호가 나는데 또 양극화가 좀 진행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원가율이 좀 하락하면서 실적이 상당히 좋아진 종목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종목들이 있는데 일단은 원가율이 좀 하락한 종목들 위주로 좀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결론적으로 이제 정부가 이제 건설업과 관련해서 회복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주택 시장 활황과 관련성이 높은 좀 향후 이익 해병력이 높은 종목에 대해서는 비중이 좀 확대하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부가 뒷받쳐주고 있고 또 건설업의 실적을 보니까 그래도 걱정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괜찮게 나오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건설업에 대한 투자 심리가 다시 불이 붙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조금 전 화면에서도 봤듯이 건설업 내에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들을 짚어주시긴 했지만 종목까지도 혹시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종목은 사실 뭐 수도권에 일단 주택 사업을 많이 하는 그런 것이 현재 시장의 포커싱이기 때문에 결국 부합되는 종목은 공통적으로 보면 이게 HDC 현대산업개발이 탑픽으로 지금 많이 선택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가 자체 사업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 관련된 수주 잔고만 거의 10조 가까이 됐고 이것이 곧 매출로 이어지는 그런 수순으로 하반기에 연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서두에도 말씀드린 2분기 실적 상황에서 지금 원가율이 크게 축소된 종목이 바로 이 HD 현대산업개발인데 원가율이 지금 88%로 축소되면서 또 이것이 이제 영업익률의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4.9%라는 높은 영업익률을 기록해서 향후 이제 수익이 상당히 좀 빠르게 좀 증가할 수 있다. 그리고 수도권 사업이 이제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다수의 수도권 사업으로 인해서 내년과 내후년 실적 개선이 높다. 기대가 높다. 그리고 현재 주가 수준이 PER로 보면 5.2배인데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고 기간 매수자가 집중되고 있고 여기 추세적으로 상승한 구간에 진입해서 지금부터라도 다시 좀 관심을 가져도 좋은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GS건설도 혹시 괜찮을까요? 네, GS건설도 상당히 좋은데 근데 단기적으로는 일단 PF 관련한 부실의 우려감이 조금 있는 건 사실이지만 현재 지금 뭐 비건설 부분의 수주가 또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본다면 결국 상당히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지금 자회사 GS이니마 매각이 내년 중에는 좀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서 이것이 지금 성사된다면 어떤 재무구조 개선에 따른 저평가 탈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관심 업종으로 유통업종도 찝어주셨는데 저희가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정말 궁금해서요. 유통업에 대한 짧은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통업이 상당히 지금 순수 유통업 종목들의 주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마트라든지 뭐 할인점, 뭐 그다음 편의점 좋은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소비가 엔화 강세가 이제 좀 지속적 변하면서 소비가 좀 회복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온라인상에서 그런 산업에 대한 재편이 나타나면서 경쟁 강도가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마트가 여기에 되게 상당히 적합한 종목인데 좀 현재 이제 여기서 바닥에 탈출하는 모습이 꾸준히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건설주 중에서는 HDC, 현대산업개발, 그리고 GS건설, 유통업에서는 이마트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